필리핀 남쪽에 위치한 팔라완 섬. 야생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마탈링가한 산 가장 깊숙한 식나판 계곡에 타우바투족이 살고 있다.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멀고 또 험했다. 거친 원시림을 헤치고 산 정상을 향해 8시간쯤 걸었을까. 그때 어디에선가 아스라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계곡의 가장 높은 곳, 절벽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타우바투족이다. 타우바투? 예. 오! 야! 진짜 동굴에 사는군요. 필리핀 100여 개의 종족 중 가장 늦게 문명 세계에 발견된 부족. 그들과의 만남은 뜻밖의 이루어졌다. 다갈로그어로 바위의 사람을 뜻하는 타우바투. 타우바투족은 집이 아닌 동굴에 모여 산다. 제작진이 만난 타우바투족도 조상 대대로 리모리모 동굴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고 한다. 지금 이 동굴에는 아버지, 자식, 손자, 3대 20여 명의 가족이 함께 살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보통 타우바투족은 우기에만 비를 피해 동굴에 산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동굴 생활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름은 오랜 시간 이 동굴에서 살았음을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다. 대나무로 얼기설기 엮은 침상과 단출한 부엌 살림이 전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다. 먼 길 찾아온 이방인을 위해 가족의 대표이자 리모리모 동굴의 촌장인 메리암 씨가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들려준다. 타우바투족 전통악기 조농의 가락에 맞춘 그들만의 환영의식이다. 가진 것 없고 힘들지만 자연 속에서 행복하다는 타우바투족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노래다. 낯선 이방인을 위한 노래는 결국 고립된 동굴 생활을 하는 타우바투족 삶을 위로하는 전통 민요였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타우바투족은 결혼을 하면 처가 쪽에 남자들이 들어와서 산다. 부족한 노동력 확보 때문이다. 때문에 결혼도 15살 전후에 하는 조혼이 일반적이다. 최근 결혼한 메리암 씨의 딸 노엘리나. 노엘리나의 남편도 결혼과 함께 처가로 들어왔다. 부족의 결속력이 강한 타우바투족. 그렇다 보니 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동굴 터를 잡을 때도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간다. 네게 네게 가이 방구 가란 모농아 번화 가이 또 레몰리모 가시 목석 바늘 목석 뭐
Diki mo motbag diki. Moksogonar. 목소건요. 남성적인 강한 기운이 있는 곳이라야 부족의 삶이 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상 대대로 동굴에서 살아온 원시 부족. 그들에게 동굴은 단순한 집이 아닌 조상이 물려준 소중한 삶의 유산이다. 타우바투족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는 사냥. 나티바니엔 인구탈 가이고요. 엄마 담바르니 담마요. 사냥을 나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의식이 있다. 타우바투족에게 생명을 주고 삶의 터전을 준 동굴의 신 깐중 안낭이세게 무사안위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한 명 한 명 머리를 만지며 귀를 북돋아주고 조심하라는 인사를 잊지 않는 부족 원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계곡엔 야생 동물들이 많아 사냥을 나갔던 남자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사냥감은 많지만 또 그만큼 위험했던 정글의 삶. 이제는 야생의 생태계가 많이 파괴돼 예전만큼 위험하진 않지만 타우바투족에게 수렵과 채취는 여전히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숲속 사냥이 쉽지 않은 우기에는 동굴이 훌륭한 사냥터가 된다. 동굴에 사는 박쥐가 타우바투족의 사냥감. 동굴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수천만 년 동안 흘러내린 무공해 청정수다. 박쥐 사냥이 쉽지 않을 때는 동굴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며 다시 힘을 낸다. 식나판 계곡에 자리 잡은 동굴 몇 개를 돌았지만 박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타우바투 사냥꾼들. 박쥐 역시 예전처럼 많지 않은 까닭이다. 많은 것이 사라지고 달라진 세상. 종교단체 여행자들이 이 계곡을 찾아오며 타우바투족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한 달에 한 번 동굴엔 보부상이 들르기도 한다. 그들로부터 핏, 머리핀, 옷가지 등 소소한 문명세계의 물건들을 구하기도 한다는 타우바투 사람들. 거래는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진다.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타우바투족에겐 식나판 계곡, 야생에서 자란 농작물이 화폐 역할을 대신한다. 그중 보부상에게 인기 있는 작물은 꿈바항. 생긴 모습은 영락 없는 우리네 고구마로 타우바투족의 주식이다. 동굴 생활을 하지 않는 타우바투족은 주로 농사를 지어 쌀을 먹기도 하지만 계곡 동굴에서 생활하는 타우바투족은 쌀 농사를 짓지 않는다. 아루 어머이 나만 타우바투 먹어봐도 꿈바항 뿐가는 가이 또 뭐 모농하나 난 뿐가는 가이 꿈바항. 꿈바항과 함께 타우바투의 여인들이 구하는 것은 물라이라 불리는 채소다. 먹을거리가 지천에 널렸지만 딱 먹을 만큼만 챙긴다. 그리고 동굴에서 쓸 대나무까지 구하고 나면 타우바투 여인들의 계곡 일과는 끝이 난다. 가족들의 양식을 구하러 나갔던 여인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먹을거리를 구하고 요리를 하는 것 또한 타우바투 여인들의 몫.
정글에서 캐온 꿈바항 껍질을 벗겨내고 큼지막한 크기로 썰어 놓는다. 썰어놓은 꿈바항은 이제 촌장의 아내 가이랑 씨의 손에서 깨끗하게 다시 손질된다. 그렇다고 특별한 타우바투만의 요리법이 있는 건 아니다. 옛날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을 이용해 푹 익혀내면 요리는 끝난다. 공동생활을 하는 20여 명의 부족이 함께 나누는 단출한 식사. 찰지고 담백해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다는 꿈바항은 우리네 고구마처럼 조금 뻑뻑해. 이들은 꿈바항을 야채 절임인 물라이와 함께 먹는다. 자연에서 터득한 타우바투만의 지혜가 담긴 건강한 밥상이다. 동굴이 세상의 전부인 타우바투족. 물론 이곳에 학교라는 없다. 태초에 인류가 그러했듯 타우바투의 아이들은 조개 껍질로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술을 익힌다. 스승은 타우바투족의 원로 바레리 씨. 북부부하던 디어 이또 너 피키란 디어 피키란 디어 나 모농항 보내야만 디어 이또 이또 바네르보 바레리 씨는 조상들이 지켜온 자연과 전통의 유산을 후세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다. 먹고 있나? 남디무요 놓고 이런 돈 벌면은 안 받아면 미산 뭐 어느 어퍼 장난감이 보기를 싸야만. 자신이 선조에게 배웠던 삶의 지혜를 동굴에서 구전으로 전해주는 원로. 타우바투족의 전통은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다. 그들에게 전통이란 자연의 순리대로 살며 자연을 섬기며 사는 삶. 미룩디어 까무사깃 울룩 까무사깃 미룩 문웅아 문웅아 몽어 포로산 서멋 아쿠 가시 문웅아 포로산 가시 까미 긴센테 타우바투 식납한 계곡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해질녘 동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불을 피우는 일이다. 마누 연 아누 마누 디누로 공 아포이 이토. 밤과 낮의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계곡.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타우바투족은 불을 쬐며 몸을 따뜻하게 덮인다. 모닥불 놀이라도 하는 양 즐거운 타우바투족. 하지만 불에 너무 가까이 갔다간 엉덩이까지 댈 수 있다. 그 시간 동굴 속 어딘가로 향하는 여인이 있다. 대체 어딜 가는 것일까? 그리고 동굴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비닐봉투 하나. 대체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이렇게 깊숙한 곳에 보관한 것일까?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던 촌장 메리암 씨도 동굴 틈새에 보관해 놓은 이부자리를 꺼내 대나무 침상으로 가져간다. 이부자리는 밤이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동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보물인 셈이다. 우기에는 한 달 강수량만 1000mm에 달하는 식납한 계곡. 그곳에서
태풍과 폭우를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는 동굴이었다. 동굴이 있어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타우바투죠. 부적원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자 조용히 동굴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다. 바로 신혼부부 노엘리나와 나르시다. 이 야심한 밤, 두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자손을 많이 낳아 대를 이어 종족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는 그들. 이제 지구상에 남아있는 타우바투족은 200여 명. 그들은 오늘도 동굴 안에서 대가족이 모두 함께 생활하며 종족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싱납한 계곡에 새 아침이 찾아왔다. 이 아침, 타우바투족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불을 쬐며 몸을 녹이는 일이다. 타우바투 여인들은 단정하게 여자아이들의 머리를 빗어올린다. 이야! 한편 몸을 녹인 남자들은 사냥 도구를 만든다. 그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대나무 촉. 얼마나 날카롭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타우바투의 남자들은 직접 만든 대나무 촉을 긴 대나무 통에 넣고 입으로 불어 토끼, 새 등을 사냥한다. 남자들이 사냥 도구를 손질할 때 타우바투 여인들은 저마다 바구니를 들고 계곡의 냇가로 향한다. 동굴 지척에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니 타우바투족은 다른 원시 부족에 비해 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닌 흐르는 청정수. 그렇다 보니 타우바투 여인들은 빨래가 끝나면 이곳에서 머리를 감는다. 타우바투 여인들에게 냇가는 빨래터이자 목욕탕인 셈이다. 머리를 감고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 노엘리나와 자린다. 그리고 암투이. 세 사람은 식납한 계곡에서 태어나고 함께 자란 사촌지간이다. 깨끗한 계곡의 물은 이들에게 소중한 친구와 같다. 계곡의 사계절을 보며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던 세 친구.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었다는 이 계곡에서 늘 그랬듯이 세 친구는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주고 올려주며 행복을 나눈다. 사람의 흔적도 문명의 흔적도 없는 이 깨끗한 계곡물에서 함께 놀며 자란 가족이자 친구였던 그녀들.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자연에서 터득했던 그녀들의 유년 시절은 그래서 더없이 행복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노엘리나는 결혼을 하고 이곳에도 문명의 발길이 닿으면서 암투이와 자린다 사이엔 이견이 생겼다. 자신이 보지 못했던 바깥 세상을 꿈꾸는 암투이.
sang apa kaya bona kai monunga nak mo busan kai badik at tinopan. 동굴박 세상이 두렵다는 자리입니다. 암투이는 두려움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동경심이 더 크다. 부적월로 바리리 씨는 자신이 지켜온 세상을 후손들이 지켜가길 바란다. Mo tinapa pugol nun duntin. Mo magi mo kansang pugol nun duntin. Mo nuadu transang. 문명을 따라 정글을 떠났던 타우바트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던가. 하지만 암투이는 후회하더라도 꼭 한번 문명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 저산 너머엔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암투이. 아직 문명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타우바트 꼬마들에겐 동굴이 있는 식나판 계곡은 최고의 놀이터다. 문명의 발길이 닿지 않은 오지의 땅. 날 때부터 동굴에서의 공동생활이 익숙한 꼬마 녀석들이 함께 길을 나섰다. 과일을 얻기 위해서다. 은빠야시라 불리는 나무 열매. 열매를 따기 위해 꼬마 녀석들이 나무에 올랐다. 간난쟁이 때부터 아버지 등에 업혀 나무를 탔다는 녀석들. 나무를 오르는 실력도 열매를 따는 실력도 제법이다. 높은 나무도 손쉽게 오르내리며 원시의 삶을 이어온 영락없는 타우바트족의 후예들. 딱 먹을 만큼만 따는 것도 타우바트족 모습 그대로다. 그래도 부가는 가 영파야스 부가는 가 다른 다른 가 이모누아투 풍족해도 절제할 줄 알며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삶. 타우바트의 아이들은 가장 현명한 삶의 이치를 그렇게 자연에서 배워나갔다. 그날 오후 식나판 계곡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굴에서 뛰어놀던 녀석이 다친 모양이었다. 상처는 생각보다 컸다. 병원도 약국도 없는 이곳에서 아이는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부족 원로 바레리 씨가 동굴 틈새로 간다. 동굴 틈에 고이 간직해 놓은 전통 치료제는 도르민. 도르민은 타우바트족에게 수천 년 동안 민간 요법으로 애용돼 왔던 신비의 약초다. 같이 받기 때문에 못 이렇게 먹는 거야. 특히 도르미는 천연 항생제 성분이 있어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자연이 그들에게 준 건강한 선물이다. 이돈에 보고받까지 가면 뭔가 다 봐도 잡 이런 가양한 문화 트럭 가야 뭔가 집 가야 차링 이돈에 오받까지 아주 다 봐도. 지난번 박쥐 사냥에서 실패의 쓴맛을 봤던 타우바트의 남자들이 더 깊은 계곡으로 사냥을 나왔다.
새소리를 이용해 사냥감을 유인하는 것이 타우바투족의 전통 사냥법. 첫 사냥은 불발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타우바투족이 아니다. 살금살금 걸어가 위치를 잡고 소리를 숨죽여 새가 있는 곳을 정확히 확인한다. 그리고 다시 발사. 성공이다. 어, 마요 먹어라. 야야. 타우바투족 레이더망에 걸린 또 다른 사냥감들 이번에도 명중이다. 그렇게 오늘 잡은 사냥감은 새 다섯 마리. 요사이 최고의 포획량이다. 사냥을 나갔던 남자들이 위풍당당하게 돌아오자 동굴에서 기다리던 부족들이 남자들의 무사 귀환을 환영한다. 새까지 잡았으니 꼬마 녀석들의 최고의 찬사가 쏟아진다.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타우바트의 훌륭한 사냥꾼이 되고 싶다는 아이는 그렇게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비록 작은 새 다섯 마리지만 사냥이 힘든 요즘 타우바트 쪽에겐 오랜만에 만나는 귀한 음식이다. 태풍과 홍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동굴과 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이들. 동굴의 신에게 감사함 또한 잊지 않는다. 오늘의 양식을 먹기 위해 부족이 줄을 섰다. 작은 새 다섯 마리로 온 가족이 어떻게 나누어 먹을까? 잘게 자른 쇠고기를 촌장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 한 명도 빠짐없이 꼬마들이 먹은 후에야 어른들에게 남은 몫이 돌아간다. 적게 먹었다고 불평을 하는 이는 없다. 그저 자연이 준 선물에 감사할 뿐이다. 작은 것 하나도 나누며 감사하는 부족이 있어 또 감사한 하루.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곳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흘러간다. 부족 원로가 며칠 전 다리를 다쳤던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다. 약초 하나로 많이 좋아진 아이의 상처. 안심하는 엄마. 이렇게 타우바투족은 자연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해 간다. 따사롭고 평화로운 식나판 계곡의 오후. 리모리모 동굴에 반가운 손님 한 분이 찾아왔다. 다름 아닌 부족 원로 바레리 씨의 친구. 갑작스런 친구의 방문에 바레리 씨도 적잖이 놀랐다. 철로는 죽기 전에 친구인 바레리 씨를 보고 싶어 산 하나를 넘고 또 산 하나를 넘어 이곳을 찾아왔다고 했다. 여정이 고됐는지 자리에 앉자마자 타우바투족의 전통 담배를 마는 친구.
태초의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곳에선 부싯돌을 이용해 불을 피운다. 타우바투족의 전통 담배 시곱은 이들의 기호 식품이다.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타우바투 여인들이 음식을 준비해 준다. 이들의 주식인 꿈바항과 함께 먹는 물라이. 두 촌로에겐 어릴 적 함께 사냥해서 돌아와 먹던 그 옛날 꿈바항과 물라이도 생각나는 시간이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얼굴의 주름과 다 늙어버린 육신이다. 하지만 함께 나누며 서로를 생각했던 애틋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 마음으로 이제는 서로의 늙어가는 몸을 걱정한다. 이 촌로들이 세상을 떠나면 다음 세대의 타우바투족 삶도 달라질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문명은 더 깊게 파고들 것이다. 이 촌로들이 지켜냈던 맑고 순수했던 타우바투족의 삶. 촌장 메리암 씨는 그 삶을 지켜내고 싶다. 30여 년 만에 만난 친구가 다시 길을 떠난다. 평생을 이 계곡에서 살았으니 만날 수 있었던 친구. 다시 만나자 약속했지만 언제 만날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는 걸 부족의 원로 파리리 씨도 안다. 두 철로의 헤어짐처럼 타우바투족의 미래도 기약할 수는 없다. 다시 타우바투 촌장 메리암 씨가 악기를 들었다. 오랜 세월 타우바투족이 지켜낸 동굴 속 천국. 새처럼 바깥 세상을 향해 훨훨 날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작은 천국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인한 생명력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타우바투족은 살아있는 인류의 유산으로 또 하나의 전설을 이어가고 있다.